여름 특강 개강, 9월 학기 대개강 이 멘트로는 무슨 방법을 써도 어차피 효과는 없으니 오늘은 학원 마케팅 홍보에 대한 주제로 마케팅의 고수이신 박상민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홍보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홍보 정말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혹시 홍보에 효과 좋은 방법은 없나요?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죠. 뭐 네. 괜찮은 방법 없느냐. 근데 전단지 현수막 같은 것들 가장 무난하게 많이들 활용하시는 것들이고 네. 그 외에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뭐 DM, 생활 우편, 뭐 차량, 기타 등등 많으신데 네. 저도 많이 따라해봤지만 아시다시피 누가 성공하셨다고 해서 그 방법 따라했는데 똑같이 성공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네. 수도 있고 아시다시피 네. 이제 토마스 대표님 같은 경우 현수막 광고로 괜찮은 효과를 보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희 지역은 현수막 달았다가는 바로 벌금이거든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저희는 바로 단속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방법은 저희 지역에 효과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같은 질문하시는데 조금 네. 먼저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건 네. 효과 좋은 방법을 찾으신다라는 건 기존에 하셨던 방법이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시죠? 그렇죠. 네,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방법이 뭐 전단을 하셨는데 전단이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 없냐 라고 하시던가. 근데 전단으로 효과를 보셨다는 분도 사실 학관동 카페 보면 많이 보이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전단지가 효과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전단지를 효과 있게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이게 사실 먼저 검증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 있게 만들면 그거를 전단으로 하던 뭐 우편물을 보내든 현수막을 하던 어느 것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많이 썼던 뭐 여름 특강 개강, 9월 학기 대개강 이 멘트로는 무슨 방법을 써도 어차피 효과는 없으니 저는 어떻게 광고하셨는지 방법을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그걸 들으면 제가 아 이렇게 하셨으니까 조금 효과가 없었던 것 같은데 멘트를 뭐 카피를 좀 이렇게 바꾸시면 어떨까. 그런 홍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서 얼마나 잘했는가가 더 중요하시겠네요. 그쵸? 일단은 전달을 하던 현수막을 하던 끌리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사실 학원 말고도 전문 업체가 너무나 많고 네. TV, 라디오 우리 항상 늘 광고를 보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긁어모았었어요. 조금 베껴서 활용해서 보려고. 확실히 대기업들이 하는 광고는 돈을 많이 쓰고 저희보다 연구를 많이 하니까 참고하기 좋은 것들도 많아서 저는 그런 다른 업종이지만 그들의 광고를 좀 많이 보다 보면 원장님 학원 광고도 똑같은 걸 한다고 하셔도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효과를 봤으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홍보 방법에 대해서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그런 홍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광고를 하면은 항상 웬만하면 다 돈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타이밍도 중요하고 네. 누구한테 광고할 건지도 중요하고 어느 지역에다 광고할 건지도 중요한데 그 전에 일단은 광고물이 만들어져야지 가지고 나가겠죠. 네. 광고물을 만들 때부터 일단은 좀 끌리게 만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게 잘 됐으면 나머지는 조금 덜 돼도 효과를 보는데 네. 이게 안 되면 나머지가 아무리 잘 돼도 시당초 효과를 볼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매력적인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라. 만들어야 돼. 일단은 네. 그게 첫 번째가 어느 정도 되면 기본 네. 50%는 네. 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그게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어느 지역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 네. 어느 아파트가 더 효과적인지 이런 뭐 대상에 대해서 분석한다든가 네. 언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